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6번 2015년도 기출문제. 자, 26번 다음 설명은 개발 방법론 중 나선형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무조건 맞아야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의 종류 뭐죠? 포퍼스, 프로토타입, 반복형, 점진형, 나선형, 클린룸, RAD 여섯 개 있잖아요.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돼요. 나선형은 기본적으로 반복형 점진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뺑뺑이 달 그림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할 때 위험 분석과 프로토타입 개발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 위험 분석, 개발, 평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이거 틀리면 이제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네, 틀리면.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다. 자바 언어에서 인보이스 클래스와 인플로이 클래스가 페이에이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바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위에 있는 인보이스랑 인플로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로직이 있는 구현된 거고, 페이 어레이블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하니까 추상 메소드로 되어 있겠죠. 그죠? 추상화되어 있겠죠. 함수의 명만 있다. 로직은 인보이스와 인플로이에 있다. 그런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얘를 상속받았으니까 extend라는 구문으로 상속을 받겠죠. 이 인터페이스를 invoice와 employee가.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거 3번 봅니다. 자바 언어에서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단일 상속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중상속이라는 건 부모가 여러 개인 겁니다. C++은 다중상속을 허용합니다. 자바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중상속을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번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바 언어는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부모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 우리가 C++은 클래스에서 받는 거죠. 어떤 클래스에서 뭐를. 근데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둘 수는 있어요, 자바는. 그죠? 근데 상속을 받을 때 그 자바는 인터페이스 상속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상속받으면 익스텐즈 이 하나로서 한 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넘어갑니다. 28번 문제입니다. J유닛 뭐 하는 거예요? J유닛 하면 딱 기억나야 되는데 XP, 애자일 프로세스, XP, 테스트 중심의 애자일 프로세스, XP, 경량화된 XP의 12가지 실천 항목 중에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퍼먼트.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퍼먼트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방법이고, 자동화할 때 도구가 X유닛, 즉 J유닛인 거죠. 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감리사 붙어요. 이렇게 되면. 자, J유닛 4.0으로 자바 클래스의 단위 시험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을 때, 테스트 케이스 메소드의 수행 순서로 적합한 것은 뭐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해봐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public class simple test가 있고요. public setup. 그죠? 뭐 근데 이제는 뭐 로직은 없어. 그냥, 근데 거기 after 뭐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ublic tear down, 그 다음 test 1, test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tup 뭐겠어요? setup, 뭐 tear down, 그 다음에 setup, test 2, tear down. 결론은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setup, tear down, setup, tear down. 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호출하는 거고. 자, 거기 프리에다가 밑줄 하나 거세요. JUnit 3.8에서는 setup, tear down이라는 메소드를 처리했다. 그죠? 이렇게 밑줄 하나 거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 메서드는 setup, 뭐, tear down, 뭐, 그 순서 그대로인 거고. 자, 넘어갑니다. 29번. Spring MVC 모델. 모델 뷰 컨트롤. Spring 3.0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적합한 것은 뭐냐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술은 어떤 클래스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값이나 사용할 다른 클래스의 관계를 외부에서 설정한다. 내가 하는 걸 외부에서 설정한다? 디펜던시네요. 맞죠? 가만히 보면 스프링에서 인스턴스의 설정이나 사용, 스프링 설정에는 bin.xml 파일을 기술한다. 즉 bin.xml 파일을 읽어서 내 아이의 수행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디펜던시 인젝션. 외부에서 주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과 4번은 뭐예요? 웹서비스의 구성요소죠. 그래서 웹서비스 UDDI, WSDL, SOAP, HTTP에 해당되는 거고 3번 AOP라는 건 횡단 기반의 프로그래밍 이게 횡단 기반이니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웹베이스로 개발할 때 기술적 공통 모드를 먼저 하는 거. 여기에서 잘 봐보세요. 기술적 공통이라고 그랬지 업무적 공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공통이라는 건 웹이라는 건 로그인 기능이 있죠. 그죠? 페이지 권한 확인하는 기능이 있죠. 그죠? 로그 기록하는 기능 넣어야죠. 웹이라는 건 어떤 업무 공간에 이렇게 기술 공통을 먼저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AOP 수평형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3번도 관련이 없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30번. 자, 우리 소프트웨어 과학에서 디자인 패턴을 그죠? 빼고 그죠?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문제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모든 답을 그냥 전부 다 정답 처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의미만 알면 되죠. 디자인 패턴에 더 알아보기 보겠습니다. 데콜레이터는 자, 뭐 기능 유연성 대신에 그죠? 기능 유연한 확장을 위해 상속 대신에 특정 객체를 동적으로 추가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동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동적. 동적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U라는 함수를 씁니다. U 그 생성해라, 실행해라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그 그림에 보면 요거 있죠. 하살표. 이게 동적으로 생성할 때 코딩에서 쓰는 문법입니다. 하살표 이렇게 쓰는 게 그런 의미인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클래스 모델이 이 디자인 패턴의 클래스 모델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의 이름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기 전에 그 네 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객체 지향 설계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 후의 교체 원칙. 오픈과 클로즈. 개방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변경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리스크 후 교체 원칙, 그다음에 오픈 클로즈. 그죠? 그다음에 의존성 역전의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그죠?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형성.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다형성. 뭐예요? 실행 중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실행할지 결정하는 특성. 이게 다형성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나는 칼라 프린트를 할 거야. 그럼 걔를 인스턴스화, 즉 실행시킨다. 이런 거를 다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대충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대충 그림을 보면 GOF의 그림으로 뭐 디자인 패턴인데 컴포넌트가 있고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컨컬런트 왼쪽에 컴포넌트가 있고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엑스트랙트 클래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추상 클래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다시 컨컬런트 A, B 이렇게 상속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의미가 뭘 하겠어요, 지금? 뭔가 동적으로 내가 옆에다 추가할 수 있다. 앱스트랙트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걸 데콜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프로토타입은 이건 크론이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크론. 그죠? 뭔가 크론이라는 게 딱 떠야 돼요. 근데 크론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뭔가 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한 특징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모델링을 볼 줄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문 이름만 대충 봐도 디자인 패턴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개의 디자인 패턴의 모델링의 영문 이름, 그 특징적인 거 그것만 한 두 줄씩만 체크하면 됩니다. 모르면. 그래도 100점 받아요. 자,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시의 요구사항 명세에 대한 설명이다.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뭐냐? 자, 4번. 요구사항 명세서는 요구사항에 충돌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한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지만 그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증명해야죠. 그래야지 충돌인지 아닌지 아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4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갑니다. 32번. 소프트웨어 모듈화에 대해서 나왔죠. 아마 뒤쪽에 더 나올 겁니다. 소프트웨어 모듈화에는 결합도와 응집도. 결합도와 응집도 어떻게 되죠? 운원 내공쓰자. 이거, 그죠? 우연적, 운원 내공쓰자잖아요. 자료, 그 다음에 스탬프,
뭐 제요?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자, 32번입니다. 모듈 사이의 결합은 강한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중 강한 정도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 우는 내공 쓰자 그거네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자료 결합도 1번 봐보세요. 제일 끝에 스탬프, 그 다음에 제어, 공통 내용, 우노 내공 쓰자잖아요. 그래서 자료 결합도는 결합도가 이제 낮은 거. 자료가 낮은 거예요. 스탬프가 더 높아요. 제어, 높은 거. 그러면, 자, 자료 결합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함수 A가 있고 함수 B가 있으면 밸류를 이렇게 그냥 넘겨만 주는 거. 이런 거고. 스탬프는 여기 스트럭처 구조체를 넘겨주는 거. 그 다음에 제어는 플래그의 값을 넘겨서 여기에서 if 플래그가 모이면 뭐한다. 이게 제어 결합도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결합도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못 외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나와요. 응집도도 마찬가지죠. 응집도는 모듈 내에 관련성. 그래서 기능적, 순차, 통신, 그죠? 제일 끝에 우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3번. 다음은 특정 형상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충 보니까 뭔가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평가한다, 그럼 통제 아니면 감사죠. 형상관리 절차 식통감기. 아, 이거 봐보세요. 저도 외우잖아요. 예, 그래서 식별 통제 감사 기록. 그죠? 형상을 식별하고 통제하고 감사하고 기록한다. 자, 그래서 변경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기능과 성능 요구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이해도가 높은 감사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럼 뭐 감사지 뭐. 그죠? 넘어갑니다. 자, 34번. 개발 여정의 소프트웨어 코드 라인 수가 뭐 50만 라인의 소프트웨어 라인 LOC가 추정됐대요. 자,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 표에 8명의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몇 개월이 되는가? 이제 계산해야죠. 단순하지만. 자, 그래서 자, 뒤로 갑니다. 풀이. 개발자 1인당 평균 라인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라인수 나누기 FP 1인당 생산성 곱하기. 그죠? 2번은 전체 인원 개발 곱하기 1인당 평균 라인. 그 다음에 개발 완료까지의 소요 시간은 예정 라인수 곱하기 뭐 생산 라인.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35번. 자, 다음은 유지보수 단계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 활동의 분포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 그래프이다. 가 영역, 야, 무슨 얘기 괜히 어렵게 내려고 폼 잡은 거야, 지금. 가 영역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에 그냥 책에 나오는 이런 종류, 완전, 수정, 예방. 그죠? 완전, 수정, 예방. 그 다음 뭐더라? 아, 적응. 예, 네, 적응 유지보수. 완전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말 그대로 완전 무슨 거죠? 뭐 기능 추가나 이런 거고, 수정이라는 건 오류 난 거고, 적응은 OS 바뀐 거고, 예방은 아마 오류가 날 거니까 미리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활동은 솔직히 거의 없죠. 예,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자, 기능 추가하고 변경하고 뭐 이런 게 당연히 뭐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비디오 대여 관리 시대 장르별 대여 통계 기능 추가, 그죠? 2번이 많을 거고, 기능 오류 수정은 프로젝트 끝나고 오픈하고 유지보수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많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이 처음에는 좀 유지보수 단계 많지만 가면 갈수록 기능 오류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능 추가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어느, 36번, 어느 회사의 업무 시스템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그렸다. 이게 선이 딱 있잖아요. 계층화된 레이어죠. 그 다음에 EIS 티어 영역에서 위치할 수 없는 컴포넌트는 뭐냐? EIS가 뭔지 봐보죠. 제일 뒤에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왼쪽에는 클라이언트, 그죠? PC네요. PC, 웹서버, 비즈니스 로직, 그 다음에 EIS. 그냥 EIS 딱 느낌상, 뭐, DB 관련된 건가 봐요. 그죠? 왜? 약자도 안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EIS라는 게 경영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거, 중역관리 시스템, 이런 느낌은 드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느낌인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DB 쪽에 영역이 있습니다. 자바의 빈은 엔티티 빈과 세션 빈으로 나눠지는데, 엔티티 빈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거고, 세션 빈은 엔티티 빈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션 빈이라는 말이 틀린 거죠. 세션이라는 영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전산에서 세션이라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어디든 간에 이게 보안이든 이게 컴퓨터 사실은 이거는 뭐 자바 J2E 구조거든요. J2E든 통신이든 그냥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이걸 우리는 세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7번 어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과 동작 방식으로 운영된대요. 이 시스템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속성은 무엇인가? 자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 A와 B 그리고 이외의 컴포넌트 구성된다. 컴포넌트 A가 동작할 때 실패가 발생하면 failover, transport application failover, connect application failover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failover의 종류요. 그래 대기 중인데 대신한다. 가용성이죠. 가용성의 정의 뭐예요? 정당한 사용자가 요청할 때 서비스 할 수 있는 특성.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 1번 오케이 끝 넘어갑니다. 38번 자 넘어갑니다. 객체 지향 자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관계의 종류 뭐가 있죠? realization, generalization, dependency, 그죠? dependency. 그 다음 뭐 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generalization은 상속인 거고, realization은 implement를 해서 하는 실행 관계인 거고요. dependency는 말 그대로 의존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association, 연관 관계. 연관 관계는 또 뭐가 있어요? 집합과 합성, 집합과 부분 두 개 나눠지죠. 다이아몬드 색깔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다음을 보죠. 38번입니다. 자, 다음에 뭔가 그림을 하나 줬어요. 그림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코딩을 보면 public temp service implement extend 이건 상속인 거죠. 예, 그죠? 또 temp service를 상속받아라. 두 번째 줄에 보니까 private 이렇게 나왔습니다. private 자, 클래스 내에서만 부를 수 있다. 템프 다오라는 거를, 그죠? 그럼 템프 다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변수를 하나 잡은 거고, 그 다음에 public void add temp, temp의 tmp라는 메소드의 함수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자, 묻는 게 뭐예요? 생성된 클래스에 표현된 객체 사이의 관계. 아까 제가 얘기한 객체 네 개의 관계와 관련이 없는 걸 찾아라. 라는 게 주 그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extend 나오니까 상속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줄에 public void add temp, temp의 temp. 메소드의 inf 파라메터로 넘어왔죠. dependency입니다. 2번도 답이 아닌 겁니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temp DAO의 temp DAO. 변수로 클래스를 선언했죠. association인 거죠. association에 aggregation과 composition이 있는데, association 중에 3번 집합 composition 관계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얘는 클래스 간의 생명 주기를 공유하는 association 관계의 한 종류인 거고 여기에는 그것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9번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UML의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의 기능을 액터와 유즈케이스, 다른 말로 상호작용, 그죠? 액터는 시스템 경계 밖에서 유즈케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객체, 엔티티라고 하고 유즈케이스로 표현한다. 다음 도서관의 도서 등록 대출 반납 기능을 중심으로 작성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측면이 아니라 표기법 측면에서 올바른 부분은 뭐냐? 표기법 측면에서 자 이거는 뭐 쭉 보면 1번 사서 어디 있어요? 사서와 사용자의 관계 상속인 거네요, 그죠? 사용자 안에 사서가 있다, 그죠? 상속이니까 맞습니다. 제널라이제이션을 표기한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include extend는 뭐예요? include는 포함 관계, 그죠? 점선으로 그립니다. extend는 어떤 조건이 되면 실행하는 계약 관계. 근데 include와 extend는 화살표의 방향이 틀려요, 두 개가. 예, 그거 체크해 보면 틀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 40번입니다. 자, 40번을 보면 다음 상단 코드는
하단의 코드를 리팩토링. 리팩토링 뭐예요? 소프트웨어 기능은 그대로 두고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활동. Extract method, extract class, 그죠? Move method, move class, rename method, rename class, 주석 달기. 이런 게 리팩토링 기법입니다. 상단의 코드와 응집도와 결합도 측면에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도 한 번만 보죠. 자, 답이 3번인데, 결합도는 제어결합도래. 제어결합도. 그러면, 제어결합도면 어떤 함수값을 하나 넘겨야 되는 거죠? 자, set value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if name equal height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 height는 어디에서 봤나요, 지금? 아, name이라는 데서 봤네. 스트링. set value의 스트링 name을 봤죠, 지금.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조건이 되면 뭐를 한다. 이게 제어 결합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모듈화의 결합도와 응집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41번. 다음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이건 뭐 답은 뭐예요? 4번이네요. 자, 한번 보죠. A사는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다양한 기술, 다양한 기술, 모바일, 호환성, 그죠? 그냥 나오는 거죠. 다양한 장치, 호환성, 나오는 거죠. 동시에 백력, 성능,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시스템, 온라인 도움말, 유저 인터페이스. 답은 4번. 그죠? 가용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선. 자, CMMI. 항상 나오는 문제, CMMI. 그죠? 디자인 패턴, CMMI, 모듈화,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비 산정 방법, 이거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무조건입니다. CMMI 프로젝트의 관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CMMI 관리 영역, 그 뭐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프로젝트, 서포트. 카테고리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모델에서. 성숙도 모델은 초기 반복 정의 관리 최적. 그죠? 스테이지냐, 컨티너스 모델이냐. 두 개의 리플리젠테이션을 제공해 주는 게 CMMI인 거죠. 자, 통합 프로젝트 관리는 레벨 3,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문제가 뭐예요? 프로세스 영역에서 각 프로세스 영역의 성숙도 레벨을 올바로 얘기한 것은, 자, 3번 보죠. 통합 프로젝트 관리는 레벨 3, 정량적 프로젝트 관리는 레벨 4다. 일단은 정량적이라는 거는 무조건 맞죠. 그죠? 자, 무슨 말이에요? 초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복 일부만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3 정의 전사 표준이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정량. 그죠? 정량. 그죠? 4번. 그죠? 레벨 4. 자,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죠. 자, 43번. 모듈의 결합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펜출력은 자신이 호출하는 모듈의 수가 된다. 펜출력 값이 크면, 자신이 호출하는 모듈의 수가, 뭐야, 모듈의 수가, 호출하는 모듈의 수가 너무 크면 이들에 대한 제어 로직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펜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디자인 패턴의 설계의 원리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뭔가 부르는 거죠, 지금. 그죠? 부르는 거죠. 그럼 퍼사드입니다. 퍼사드는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그죠?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즉,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인터페이스를 두고 얘로, 그죠? 여기는 연결 관리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퍼사드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4, 45번 쭉 넘어갑니다. 뭐 두 문제 남았죠? 네, 50번까지.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43번. 이제 모듈의 결합도를 정량적으로 이건 아까 한 거네요. 그죠? 퍼사드. 44번. 44번을 보면, UML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가장 일치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무엇인가? 그래서, 클래스 C1과 C2라는 클래스가 있고, C1이 F10인가요? F10이죠. F10을 콜을 하는 거고요. 그죠? C1이. 그 다음에 C2는 F20을, 그죠? 되도록 호출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F10과 F10이 어느 클래스에 있어야 되냐, 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1이 C2를 하니까 C2에
C1이 C2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C2가 그죠? 다시 F20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C1의 F20, C2의 F10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메소드가 어딨냐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45번 데이터 그룹도 DFD의 실시간 확장 모델을 제어를 처리하는 제어 명세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기술하는 데 용이하다. 제어 명세서를 기술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결정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입력 제어 조건의 순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조합의 논리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며 출력 값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입력 값을 테이블 형태로 표시한다. 아, 자, 여기는 그냥 하나 밑줄 꺼도 돼요. 입력 조건이 갖는 논리적 조건, 어떤 상태 조건, 동작, 이런 거 명확한 게 뭐예요? 이건 상태 변화. 아, 상태 조건.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프로세스 활성화표 PAT, 디시전 테이블 DT, 상태 변화. 프로세스 활동에 대한 동작을 기술하는 게 프로세스 PAT고, 그 다음에 한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연관된 결정이나 조건, 결정표, 상태 변화는 사건을 묘사할 때, 그 다음에 상태 사건표는 상태 변화에 따른 뭐 정보를 표현할 때, 그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여태까지 그림까지 나오면서 물어보진 않았고요. 자, 한번 보죠. 10만 라인 이하의 코코모죠. 코코모는 프로젝트의 유형을 세 개로 나누죠. 3만 라인 이하, 5만 라인 이하, 30만 라인 이하. 그거에 따라서 2.4 곱하기 1.0 곱하기 1.0인가? 1.02? 02? 맞죠. 제가 뒤 좀 볼게요. 예, 곱하기 1.02, 1.07, 1.12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1.02, 1.12, 1.12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자, 거기에서 프로젝트 미사일 유도, 그죠? 미사일 유도,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죠? 뭔가 좀 복잡한 거잖아요. 그죠? 복잡한 거를 계산하니까 지금 뭐 2.4 곱하기 뭐 1.05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자, 거기 프리로 그냥 보겠습니다. 이 코코모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서. 자, 유기적, 한번 봐보세요. 제가 3만이 아니라 5만이네요. 우와, 5만 라인 이하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반내장형 30만 라인 이하. 그 다음에 내장형 30만 라인 이상인. 그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사일 유도와 이런 거는 3.6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그죠? 자, 그래서 뭐 답은 그렇고요. 이거 답은 확인해 보세요. 2.4 곱하기 100.1.15 돼 있는데 아무튼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 MVC 모델의 아키텍처 스타일의 세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ABC의 요소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MVC 모델 뷰 컨트롤, 바운더리 컨트롤 엔티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는 뭐 하는 거예요? A는 자,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함수의 호출의 변경을 통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B는 그 다음 함수 생성과 변경하는 거고, 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컨트롤이 되는 거죠. 뭔가 함수 생성 변경 명령을 자꾸 보내주잖아요. 변경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어. 그래서 제어부터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어부터 찾는 게. 제어는 통제하는 거니까 명령 때려주면 제어인 거죠. 자, 그리고 46번 문제 같은 경우 아까 지금 10만 라인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6번은. 자, 48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를 할 때 따라야 될 프로세스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죠. 나 전체 시스템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죠? 무조건 나네. 그죠? 다 설계 목표와 시스템 타입을 고려해서 아키텍처 스타일을 잡고, 아키텍처 스타일, 레이어, MVC, 그 다음 클라이언트 서버, 버추얼 머신, 파이프레임 필터, 전체 구조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 서브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전체 구조 잡았으니까 인터페이스. 그죠? 인터페이스 잡고, 요구사항 설계 원리를 만족시켰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그죠? 무조건 끝에는 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끝과 처음만 확인하면 문제는 풀 수 있네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소프트웨어 품질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뒤로 넘어갑니다.
객체지향 매트릭스인 CNK. 자, 이거 모든 경우, 이거는 여태까지 잘 등장하지 않았던, 그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장에서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고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솔직히. 이제 앞으로는 아닌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대로만 확인을 하십시오. 뭐, WMC 딥치,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소프트 아키텍처 스타일의 응용 분야가 가장 적절하게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 뭐 계층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소프트웨어라고 그랬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는 건 뭐예요? 임베디드잖아요. 기계에 들어간다. 임베디드는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벤트가 일어나고 뭐하고 뭐하고 상태 전이 뭐 이런 구조가 맞는 거죠. 예, 계층형 레이어는 OSI 프로토콜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전체 틀 구조를 잡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틀린 거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 서버, 웹이 클라이언트 서버죠 기본적으로. 예, 클라이언트 서버 NT형 운영체제 윈도우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드라이버 그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죠. 유닉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드웨어 아니 커널 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운영체제는 NT 아키텍처 뭐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46번은 문제를 좀 제대로 읽어보질 않아서 좀 그런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답의 표와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두 번의 교실에 거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일단 했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도 이어서 하겠습니다.